안녕하십니까. 양배영 TV의 양배영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정치적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를 비판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을 중단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과학적 증거와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제 여야 정치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내몰린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수산업 종사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국민의 삶과 건강에 정책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원진 당대표는 오염수에 대한 국민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수조물 먹방을 일삼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이 볼 때는 참으로 불편한 존재들이며 이러한 기득권 양당 싸움이 국민에게 진짜 오염수라면서 차분하게 과학적 근거와 증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양당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만약 과학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삶과 건강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이번 보고서 내용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비상행동 철회 농성에서 검증 안 된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AEA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